이번 시간에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세무 2급에서 투자 자산은 비중이 꽤 큽니다. 특히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의 수익이나 타기업 지배 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빨리 넘어가고, 중요한 내용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성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 과목의 정의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장기성 예금은 시험 보실 때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기타 정형화된 상품, 금융상품을 말하겠죠. 예. 얘네들이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금융상품을 장기성 예금으로 분류합니다. 시험 보실 때이두 개가 잘 나오므로 이두 개의 만기를 잘 보시고 만기가 1년 이후이다.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정 현금과 예금은요. 특정 현금과 예금은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당좌 예금 통장 만들 때 내는 당좌 개설 보증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 2번을 묶어서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장기 투자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증권은 일반적으로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을 말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만기는 채무증권만 있으므로 채무증권만 만기 보유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채무증권 하면 일반적으로 사채를 말하는 것이죠. 예. 사채, 국채, 공채. 얘네들은 만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그런다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요. 결산 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당좌자산 편에서 단기 매매증권을 배웠죠? 유가증권 쪽에서. 예. 걔는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도가능증권도 그렇습니다.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좀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 표시가 필요한 그러한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요,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이거나 또는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따라서 주식으로 대변되는 지분증권과 사채로 대변되는 채무증권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있을 경우,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장성이 있을 경우,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지 말아야 되므로 단기 매매증권의 그 성질이 1년 내 시세 차익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죠. 그리고 그 유가증권 시장성이 있는 거고 매도가능증권의 시장성이 있는 거는 1년 이후에 처분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가증권이 매도가능증권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도 매도가능증권에 속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증권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그러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시장성이 있는 거는 시가가, 즉 공정가치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결산 시에 그 공정가치하고 비교를 해서 취득한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즉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고요. 당연 미실은 보유손익이죠.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해당되는 계정이 수익비용으로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과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비용으로 처리가 됐죠. 그 이유는 수익비용은 1년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1년 내 처분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계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그런 유가증권이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이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평가를 할 경우라면 그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을 서로 상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처분하겠다 그러면 처분 시점에서 해당되는 손익이 있을 경우, 즉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 해당되는 손익,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이 만약에 장부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정 과목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에다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에다 반영해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에 손상이 발생됐다 그러면 손상차손에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잘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결산 시에 매도가능증권 시장성이 있는 거는 평가를 한다. 그 계정 과목 이름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다. 시장성이 없는 거는 평가하지 않아요. 취득한 원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로 이제 대부에서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은 평가하지 않음. 평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평가를 해 간다면 그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매년 서로 상기한다. 즉 평가이익 발생했는데 다음 년도에 평가손실이 발생된다면 평가이익에서 평가손실이 해당되는 만큼 먼저 사용하고, 즉 상기하고, 나머지만 평가손실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최종 처분할 때 없애는 것이고요. 혹시 손상을 입었다면 손상을 입었을 때그 해당되는 그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서 최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상은 뭔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은요, 매도가능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매도가능증권 취득했을 때, 채무증권은 그 취득을 상각후원가로 취득하고요. 여기서 상각후원가라는 말은 사채를 우리가 사게 되면 사채 발행하는 쪽에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금액을 우리는 사는 거죠. 이를 상각후원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취득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 취득원가로 사게 되는 거고, 시가로 사게 되겠죠? 그거보다 작아진다면 이를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회사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단기간에 팔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 회사에 사정이 나빠져서 그 회사의 사업이 악화돼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손상을 봤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손상을 본 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을 입은 것을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이렇게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 회복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회복에 관계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또 내용을 더 읽어보면 손상차손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 기간 종료일마다 평가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된다. 즉 취득한 금액보다 그걸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회수 가능액이 작아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손상차손은 보고 기간마다 평가하라고 그랬으니까 결산 시에 인식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제를 한번더 숫자표가 있습니다. 예제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정기 2월 1일에 주식회사 100두의 주식 100주를 5천원에 취득했습니다. 단기 12월 31일에 현재 계속 보유 중입니다. 주식회사
백두의 주식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 단기 말에 회계 처리하시오. 예, 공정가치가 지금 있는 것으로 봐서 예,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그 주식은 예, 공정가치가 없죠.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이 주식은요, 매도가능증권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매도가능증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결산 시마다 평가를 해야 된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평가 손실을 이용해서. 그러면 작년에 산 거, 작년 말에 한번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봤더니 500원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그 오른 만큼을 그 평가액 평가 손실에 반영해서 자본으로 불려야 되니까 500원 곱하기 106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액은 얼마가 발생돼요? 5만 원이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평가액. 자, 그다음에 1년이 지나서 단기 12월 31일에 이 해당되는 예, 매도가능증권이 4,800원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 그 전년도 거에 매도가능증권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5,500원짜리가 4,800원으로 하락을 했으므로 700원이 하락한 걸알수 있죠. 이게 백주니까 7만 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7만 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전년도에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5만 원 썼잖아요. 5만 원 올랐다고. 그리고 그 대변에다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5만 원 잡은 게 있죠. 근데 다음 연도 결산 시에 7만 원 하락했습니까? 문제는 하락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7만 원 써야 되는데 그 전에 평가액이 5만 원 있기 때문에 매년 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평가액과 평가 손실을 상기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므로 평가 손실을 잡기 전에 평가액이 있는지를 보고 만약 평가액이 있다 그러면 평가액을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 평가액 처리하시고 그다음 평가 손실 나머지 2만 원만 처리한다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처럼 나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K사의 주식 시장성 있음 300주를 한 주당 2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K사 주식의 취득 및 변동 내역을 봤더니요. 전기 10월 20일 날 300주를 18,000원에 취득했고 그다음에 12월 30일 그 18,000원짜리가 22,000원이 됐어요. 18,000원짜리가 22,000원이 됐다는 거는 4,000원이 올랐다는 말이잖아요. 4,000원. 4,000원 올랐고 이게 얼마다? 300주니까 432에서 120만 원 매도가능증권 금액을 증가시키고 평가액 처리했겠죠. 이런 22,000원짜리를 우리가 올해 처분해 버렸는데 2만 원에 처분했어요. 주가가 떨어진 거죠. 2,000원 떨어졌잖아요. 2,000원. 그렇죠? 그러면 2,000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손실을 처리하기 전에 이 평가액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평가액을 확인하고 평가액과 평가 손실이 있을 때 처분 시에는 그 평가액과 평가 손실을 처분 손익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할 때이 부분을 갖다가 장부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따라서 평가액과 평가 손실은 매년 자본에 속함으로 이월돼서 넘어오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처분하게 되면. 처분할 때 처분 손익에 반영을 하면 그 처분 손익이 손익계산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2,000원으로 매도가능증권을 이제 잡아놨는데 2만 원 됐으니까 그 해당되는 만큼을 장부에다가 반영해서 최종 처분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작년 결산 시에 22,000원 300주 해갖고 660만 원 잡았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하면 그 매도가능증권 처분했으니까 660만 원짜리 빼고 받은 거는 600만 원만 받았죠. 이렇게요. 이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평가이익이 대변에 평가이익이 있었죠. 120만 원 평가이익 있었어. 걔를 없애고 처분 손익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걔 120을 없애요. 걔를 120 없앱니다. 그리고 나면 매도가능권 처분 이익으로 쓸수 있는 거는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6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봤을 거는 660만 원짜리를 600에 팔아서 60만 원의 손해가 발생된 것 같지만 그 전에 평가이익이 120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이익에서 60을 쓰고 나머지 60을 처분이익으로 쓰는 거죠. 결국에 따져보면 최초 취득했을 때 18,000원에 취득한 것을 결국에는 얼마에 팔았다?
1년 가지고 있다가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았는데 1년 초과돼서 팔았는데 그걸 얼마에 팔았다? 2만 원에 팔았잖아요. 2만 원에. 따라서 2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천 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게 300 주고 결국에는 60만 원 번게 맞죠. 그 60만 원을 이렇게 단기 매도 강행증권 처분 이후로 처리하면 이제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두 문제가 이게 잘 나옵니다.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께서 잘 나와요. 두 번째 거 매도 강행증권 평가액과 평가 손실은 매년 자본으로 분류해서 이율시키다가 처분할 때 처분 손익에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나면 최초 매도 강행증권을 취득했을 때하고 최종 처분했을 때그 차액만큼이 손익에 반영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이 시험에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유가증권은 취득 후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강행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 기간마다 그 분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외워두셔야 될 게,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산 유가증권이 있다면 그 지분증권은 지분법 적용 뭘로 한다고요? 투자 주식. 이런 것도 일단 알고 계시죠? 투자 자산에.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세요. 얘는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산 주식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잘 다루지 않겠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런 계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게 투자 자산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강행증권은 그 계정 과목을 최초로 취득했을 때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보고 기간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말은, 얘네들을 처음,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근데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그랬는데, 뭐,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중간에 또 처분할 수도 있고, 뭐, 그래야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결산 시마다 그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보고 기한 말에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의 변화가 생긴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음과 같이 그 유가증권의 분류로 변경하여야 한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강행증권과 만기보유증권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원칙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강행증권과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이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강행증권이 두 개씩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 만기라고 치고 매도강행증권 매도라고 치시면 얘네들의 계정이 각각 두 개씩 떠요. 이렇게 두 개씩 만기 두 개, 매도 두 개. 그맨 앞에 계정 과목 쳤을 때 실기에서 이게 당좌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좌 자산, 유동 자산에 당좌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유동 자산을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의 대부분, 이 매도 강행증권과 만기 보유증권 그 목적이 다 투자 자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거 골라서 회계 1급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회계 1급에서 공부할 때는 무조건 두 번째 고르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1급을 하실 때는 얘네들이 이제 당좌 자산에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제 캐치를 하셔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만기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채가 만기가 1년 내가 된다면 당연히 만기 보유증권으로 바꿔주긴 하는데 계정 과목은 똑같지만 당좌 자산 쪽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정 과목 이름은 똑같이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그 1년 아직도 만기가 1년 초과해서 남은 거라면 투자 자산의 밑에다가 만기 보유증권을 쓰시고 다른 또 사채는 1년 내에 만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1년에 만기 되는 거라면 그건 당좌 자산 밑에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매도 강행증권도 그래요.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매도 강행증권 1년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또 그 가지고 있는 게 장기간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곧 팔겠다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강행증권을 1년 내에 이제 처분을 하겠다라고 그런다면
이거 당좌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 이런 거예요. 계정 과목을 따로 바꾸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 증권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면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면은 당좌 자산에 있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른 범주라는 거는 다른 유가 증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도 꼭 읽어야 돼요.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 매매 증권이 원래 시장성 있는 건데 시장성을 상실했다. 그 단기 매매 증권을 사서 시장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주가 증권이었는데, 그 단기 매매 증권 우리 회사가 취득을 했는데요. 그 단기 매매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막 상장이 폐지돼서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성을 상실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할 수 없으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을 재분류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분류 현재 공정가치 시가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요. 이 경우에 재분류까지 단기 매매 증권 매년 결산 시에 그 평가한 거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평가 손실, 그 미실현 그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게 된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부로 계속 처리하면 되겠고요. 처분 등에 따라 실현될 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은 원래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 불가분의 상황, 즉 드문 상황이 발생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으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은 뭐가 있어요? 사채가 있잖아요. 사채, 만기까지 처음엔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지만, 만기까지 가지고 싶은 의도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분류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이게 만기까지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만기 이전에 한번 처분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부터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유가 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이 혹시 차이가 발생된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즉 자본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 한번 하시면 돼요. 늘상 유가 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재분류의 현재 가치 공정 가치죠? 현재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건데, 걔네들이, 1년 내 만기가 되고, 1년 내에 또 처분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계정 과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분류를 갖다가, 투자 자산에서 유동 자산에 당좌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일반적으로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단기 매매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분류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는 안 돼요. 이렇게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그 보유 목적이 만약에 1년 내가 된다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꾼 게 아니라 유동 자산을 당좌 자산으로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유가 증권을 재분류할 때는 그 재분류의 현재 공정 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는 거, 그 공정 가치로 이렇게 취득 원가를 쓴다는 것을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투자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 투자 자산이죠. 해수 기간이 1년 이후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예, 땅이나 건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중요하죠. 회계 일기부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계정은 어떤 상품으로 가입해야 된다? 예, 확정급여, DB형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 형으로 가입하면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을 계속 불입하고 운용 수익이 나오면 회사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운용 수익의 계정 과목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렇게 되고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없을 경우 이자 수익으로 또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 개인 계좌로 퇴직연금이 불입되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생산직이면 제조원가로, 판매 관리 관계되는 그 직원들이라면 판관비 퇴직급여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계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 운용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운용 수익 이자 30만 원 입금됐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30을 추가해 주시고 이자 수익 30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퇴직보험 예치금은요, 퇴직연금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상품인데 현재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요. 종전에 계속 불입했던 회사는 그 퇴직보험으로 예치고 온그 퇴직금을 계속 불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이 존재는 하고 있는 거죠. 그 직원들 퇴직금 보험을 통해서 다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는 퇴직보험 예치금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종전에 그 퇴직보험으로 직원 퇴직금 가입을 했던 회사라면 계속 불입할 수 있고 불입할 때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